느헤미야가 생각한, 느헤미야가 발견한 세상은 나에게 우호적이냐 나에게 좋으냐 하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 갖고 살면은 좋은 세상은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에게 세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에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는 포로민의 자식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수상궁이 있었고 유다의 역사와 선민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마음으로 정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심으니까 자기의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고하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오늘 말씀에도 자기가 이 목민관의 소임을 다하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한 세상, 이것이 느헤미야의 세상이었어요. 저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고 만나야 될 세상,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느헤미야와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부정적인 사람들, 그의 주변에는 다 루저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패배주의자들, 눈치 보는 사람들, 나라도 국권도 그들이 주장할 권리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속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느헤미야의 인생은 그런 어두운 정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들과 정착한 이들 사이에서 고충과 갈등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변질된 삶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내가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네가 가서 빚을 갚아주어라, 그들을 싸매 주어라, 치유해 주어라, 하나 되게 해주어라, 말씀을 그들 안에 심어주어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선한 목민관, 멋진 하나님의 리더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불행하게 만들어줄 사람들이 아니라 못 믿을 사람이거나 나를 손해보게 만들거나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빚을 갚아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겠죠. 사랑하니까 만나게 되겠죠. 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외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겠죠. 우리 주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한 세상,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부탁하노라. 아버지가 나를 이를 위해서 세상에 보냈고 그런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 부탁하셨으니까 사랑해야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단호함과 신속함으로. 느헤미야에게 세월이란 무엇이었을까? 가고 오는 세월이란 속절 없는 근심의 세월, 그리고 늘 끊이지 않는 슬픔의 계절,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에게 세월이란 주님이 부탁하신 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이 그에게 부탁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결해 나가는 시간. 세월은 돈과 직업과 건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준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일들은 막연하거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지만 위대하게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연약하지만 큰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벽을 보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으로 여겼고 어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어요.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저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뭔가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제화될 일이 있고요. 그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요? 아니죠.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대단하게 그 일을 마무리해낼 겁니다. 우리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세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세월을,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많은 열매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